기차 안에서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. 우리 가족 여러분 절대 이러지 않으시리라 믿으면서 영상 만나보시죠. 자 기차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저 여성 화장실 안으로 지금 갑니다. 자 가서 목소리 톤을 확 다운시죠. 자 그러고 나서 비밀 하듯이 손가락을 입에 대죠. 어 입에다 뭘 집어넣었어. 다름 아닌 전자담배. 태연하게 연기를 내뱉는데요. 기차 내에서 흡연 당연히 불법 아닙니까?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그걸 생방송으로까지 보여주고 있어요. 저는 요즘 그 유튜버들이 가끔 하는 생각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말씀 보여주신 것처럼 저게 지난 15일에 기차에서 봉탄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아니라고 합니다.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다가 예, 화장실까지 들어간 다음에 전자담배를 꺼내서 피우는 모습을 고스란히 증거까지 남겨가면서 저렇게 한 거예요. 일단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보를 해주신 건데 저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. 100만 원? 예, 저렇게 멀쩡하게 얼굴에 다 찍혔으니까요. 저거 철도 경찰이 아마 추적해서 벌금 과태료 매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공공의 안전이 문제잖아요. 예. 큰일 납니다, 진짜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!